안녕하세요. 책 읽는 엄마, 나날이 성장한 노마드, 마드송입니다. 오늘은 존리의 엄마 주식 사주세요를 읽고 있습니다. 존리가 전달하는 내용들은 저도 추구하는 방향이어서 거부감 없이 잘 읽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교육과 투자 비법에 대해서 쉽게 잘 전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 6세, 8세 아이들이 있다 보니 오늘은 책 내용과 통하는 저의 개인적인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책에서 아이들 숙제를 시킨다고 잠을 안 재우거나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고가의 학원에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배움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은 학원에 보낼 것 같지만 선행학습을 위해서, 교과목 학습을 위해서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 제 아이들이 6세, 8세라서 그런 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학창시절 경험으로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필요를 느끼고 정말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이상은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체능 계열은 본인이 원한다면 경제적으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시켜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내 최고의 선생님이 모여있는 교육방송을 이용하게 하고 학원에 들어갈 사교육비로 아이들이 읽을 책을 구입하는 데에 돈을 사용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밤 9시면 잘 수 있게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엔 8시 반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늦춰지긴 했지만 아이들 책 읽어주고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는 자라고 불을 끄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불 끄고도 언니랑 동생 둘이서 놀다가 자기도 하고 바로 잠이 안 들고 어디가 불편한 데가 있으면 몇 번씩 밖에 나와 저를 찾기도 하지만 저희 집 아이들 공식적인 취침 시간은 9시입니다. 일찍 재우려고 하는 이유는 밤잠을 잘 자야 아프지 않고 잘 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말고 키도 크라고 가능한 일찍 재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9시 이후에는 제가 공부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일석삼조입니다. 존리는 아이들 사교육비 들어갈 돈으로 일찍부터 돈에 대해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사달라는 것, 해달라는 것은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한다는데 저는 잘 안 들어줍니다.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블럭이나 색종이, 클레이, 가베 이런 건 사주는데 이미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완제품은 잘 사주지 않습니다. 완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블럭이나 색종이로 자기들이 놀이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요리도구, 장난감을 안 사주니 프라이팬, 여러가지 음식 모양, 그릇, 숟가락, 포크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블럭이나 색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노니까 저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한 번씩 완제품을 갖고 싶다고 하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같이 특별한 날 선물로 소원을 빌라고 하거나 생일 선물로 사줍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아이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그때 돼서는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7살 되던 작년부터는 친척에게서 받은 용돈을 저한테 잘 안 주기 시작해서 마트 가면 사고 싶다고 하는 거, 머리띠나 과자가 있으면 너희 돈 있으니까 자기 돈으로 사라고 합니다. 아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돈 개념을 잘 몰랐는데 올해는 부르마블도 많이 하고 자기 용돈에서 사고 싶은 것을 사게 하니 돈이 귀한 줄을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현금 19만 원이 모여 있길래 이 돈을 지갑에 넣어두는 대신 주식을 사거나 은행에 적금을 넣어서 좀 더 돈을 늘릴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주식은 초등학교 1학년을 이해시키려면 제가 더 공부를 해야겠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이 수연인데 주식을 이렇게 설명해줬습니다. 수연이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으면 그 과자를 만드는 회사가 더 잘 되게 네가 돈을 보태주는 거야. 그러면 회사가 잘 돼서 돈을 벌면 수연이 원래 돈보다 더 많이 불려서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바로 찾을 수 없고 어른이 될 때까지 오래 둬야 된다고 했더니 주식 대신에 1년 뒤에 찾을 수 있는 적금을 선택하더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더 공부해서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공부밖에 몰랐지만 요즘에는 잘 살기 위한 방법이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유튜브 채널도 얼마 전에 개설했고, 첫째 아이는 블로그도 만들어졌습니다. 유튜브는 아이들이 직접 영상 올릴 수 있게 방법을 알려줘서 아이들 스스로 종이 접기 하는 것을 찍어서 자기들 마음 내킬 때 올리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제가 하다 보니 첫째 아이가 하고 싶어 해서 만들어졌는데 아직은 부족하지만 자기도 책을 펼치고 쓰는 신용을 하기는 합니다. 제 바람은 아이가 블로그에 자신의 생각과 배움들을 쌓아가는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잘하시는 엄마들이 많아서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아이들 교육 방법을 주저리주저리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한 가지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